저희가 여성치나 안전마을 그 활성화 사업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소소하게 장터할 때마다 한번 우리 저희가 팔아봤어요. 우리가 마중물로 여성치나 마을 사업을 이렇게 따와서 앞으로는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했더니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어디가 뭐 장터가 열리든지 마켓이 열린다 하면 이렇게 찾아가서 대신 팔아서 전부 다 기부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한 푼도 저희가 사고 싶은 걸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 사업을 해서 도시재생에서도 사업을 해서 저희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올해 따는 아주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성 친화 마을 그 성평등 교육을 두 번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거는 우리가 여성 친화 마을 성평등 교육은 항상 다른 곳에서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을로 들어오니 주위에서 못 들었던 분들이 같이 들어서 행복했고요. 가장 행복했던 거는 저희 남편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밥도 차리지 않고 아무것도 여자가 할 일, 남자가 할 일 다 이렇게 나눠 있었는데요. 지금은 책으로 잘 도와주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갔더니 지금은 여자 관리, 남자 관리를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장 행복하게 우리가 지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항상 저희 남편은 여자는 당연히 음식과 청소와 자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성친화 마을을 하면서 다른 동네를 보니까 사회적 기업도 하고 협동조합도 하는데 저희는 매일 부부사만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부부사만 하니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부부사만 하다 보니 돈을 벌 줄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올해 정말 올해는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하고 협동조합을 하든 말기업을 가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그 브랜드 찾기를 해서 장안시는 고양이가 나왔던 거예요. 저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올해 별별 상점을 또 여성재단에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저희가 행복하게 우리가 자비를 대서 그렇게 만들어갖고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캐릭터 작품을 만들 때 저희가 많이 모여서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캐릭터를 만들 수 있냐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네에서 우리 신안동은 그때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물란이 났었잖아요. 다 잠기고 신안동은 장화 없이는 우산 없이는 다녀도 장화 없이는 다닐 수 없다 해서 장화를 저희가 상징을 했었는데 장화를 딱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장화신은 고양이일까? 그럼 사람들이 장화신은 고양이는 다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왜 장화신은 고양이가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저희가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장화신은 고양이가 이렇게 우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빗자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고양이는 저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봉사만 하다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남편들에게 좀 얼굴을 들고 싶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협동작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는 그냥 그림만 보겠으면 사진만 볼게요. 여러 가지 마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역량을 많이 키웠어요. 이번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 여성은 친한 마을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강사를 딱 그런 분만 썼어요.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